바다는 우리가 미처 다 들여다보지 못할 정도로 광대하고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죠. 넓은 바다에서 우리가 풀지 못한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미스터리한 일들 중에 여러분도 이름은 들어봤고 알고 있는 버뮤다 삼각지는 이 지역이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 점은 알고 계신가요? 악마의 삼각지대라고도 알려진 버뮤다 삼각지대는 북대서양 서부 지역의 경계, 대략 마이애미, 버뮤다 및 푸에르토리코의 점을 연결하며 형성됩니다. 정확한 경계는 없지만 그 세 지역을 기점으로 형성돼 있죠. 이곳은 오랫동안 다양한 불가사의한 현상과 실종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초자 연적 활동에서 불량파 및 자기 이상과 같은 자연현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론이 제안되었지만 수수께끼를 확실히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죠. 버뮤다 삼각지대의 이상현상. 수년간 수많은 보고서들은 이상한 나침반 행동, 항해, 장비의 오작동, 그리고 버뮤다 삼각지대 내에 다른 전자기적 장애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그 지역에서의 실종과 이상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인용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원인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버뮤다 삼각지대는 해저에서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방출되어 물의 밀도가 감소하고 선박이 부력을 잃어 침몰하는 거품을 생성한다 주장합니다. 또한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항법 장치를 방해하는 자기 이상 현상이 있어 나침반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조종사와 선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한다고도 하죠. 실제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들. 첫째, 19편 실종 사건. 1945년 12월 19편으로 알려진 5대의 미 해군 어뢰 폭격기 그룹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잔해나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둘째, USS 사이클롭스 실종. 1918년 3월 해군의 거대 화물선인 USS 사이클롭스는 306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배는 조난 신호를 보내지도 않았고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키클롭스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셋째, DC-3편 실종. 1948년 12월 더글러스 DC-3항 공기가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가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32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했으며 군용 및 민간 항공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또는 탑승자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엘렌 오스틴 유령선. 1881년 엘렌 오스틴호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유령선과 마주쳤습니다. 선원들은 버려진 선박을 항구로 돌려보내기 위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배는 선원들을 데리고 사라졌고 엘렌 오스틴호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유령선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버뮤다 삼각지대를 둘러싼 미스터리들을 풀기 위해 많은 이론과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